페이스 보여줬는데 원정에서 홈런 개수는 더 많습니다. 중견수 앞에 안타. 참가 비행 접시가 돼서 날아가는데 워낙 중심에 맞아놓으니까 슬라이드 되는 중에 거의 그 골프에서의 훅. 네. 가운데로 라이너 탑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스윙을 타격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. 투구 슬라이드 되듯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. 볼 끝이 생기는 타. 김도영 선수와 뭐 달리기 그 경쟁을 해도 거의 누가 빠른지 우회를 가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파워 스피드가 거의 뭐 김도영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윤도현 선수거든요. 네. 이번엔 왼쪽으로 띄웠습니다. 좌익수 키를 넘깁니다. 왼쪽 홈은 펜스까지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고 있는 윤도현. 이 타점 적시 2루타. 스코어 4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 지금도 글쎄요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 손을 놓고 타격을 했는데 그 스피드가 굉장한 스피드를 빠른 볼이었는데 어제 데뷔 첫 타점에 이어서 데뷔 첫 안타 데뷔 첫 타점에 이어서 오늘은 데뷔 첫 장타까지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성규 선수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. 예. 김어령과 김도영을 모두 불러들인 윤도현 선수입니다.